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DBI텍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7.46% 많이 올랐죠. DBI텍이 최근에 보여주던 움직임을 비교한다면은 오늘 더 많은 더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DBI텍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딱 요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제 영상을 뭐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늘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제목이 가격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 가격 구간이 어디냐? 요 상방 라인입니다.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캔들의 사이즈가 더 오히려 커진다.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 구간은 매수하기에 뭐 나쁜 구간이 아니다, 괜찮은 가격 구간이다 라고도 이야기 드렸었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매물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스권. 여기가 결국에는 DBI텍의 최근에 매수 물량이 집중되어 있던 그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굉장히 벗어나기가 힘들죠. 다만 이 구간의 장점은 하나가 있죠. 이런 저점. 이때는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대한 이러한 반등 구간을 좀 잘 준다는 거죠. 그냥 절반 라인만 잘라도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위쪽 구간에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좀 짤막짤막한 매매하기에는 편하지만, 다만 길게 끌고 갔을 때 내가 시간 투자하는 것 대비 수익률을 크게 높이기에는 제한이 걸리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보통 배팅을 많이 합니다. 배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게 늘 차트가 같은 구간이라고 돌파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매수, 제가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5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온다?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 뭐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뭐 연기금만 매도했지만 딱히 포지션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왜 돈이 들어오느냐, 양매수가 왜 이런 거에 들어오느냐, 결국 포커스, 그러니까 방향을, 목표치를 어디에다가 이미 정해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늘 모든 종목들 다 같은 종목들이, 다양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다 DBI텍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양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같은 비슷한 박스권 상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양매도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뭐 양매수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아, 이제는 상방에 대한 그 돌파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49,000원을 돌파를 해줬는데 이제는 위에를 좀 보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선 긋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 확실히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 저는 내려올 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저점을 암만 내가 그어도 시장이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으면은 깨고 내려오는 게 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구간들 한 번 정도는 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 뭐 잠깐 수익 난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또 깨고 내려오는 게 저점이고, 다만 이제는 상방이잖아요. 결국 기다리면은 내 수익률을 올려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럴 때는 이러한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들에서 한 번씩 요 브레이크를 걸어주긴 합니다. 웬만하면은 매수가 좀 뒷받침이 되면은 이런 구간들을 잘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이 마지막 구간이 요 구간이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게 생각보다 이 구간을 벗어나는 게 어렵지, 이런 중간에 이런 거는 뭐 지지나 이런 거 저항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오다가 멈추고 반등 나오고 이런 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중대형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쫙 밀려 내려오는 구간, 매물대도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 구간에 집중이 되어 있던 거래량을 다 합친다고 하면은 정말 뭐 한 1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가는 거에는 주가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중간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이런 식으로 지루한 거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 자리가. 보통 미끄럼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키트 관련주들이 이런 액션들이 많이 나왔었죠. 진짜 음봉이 막 20개, 30개, 40개 연소로 나와주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쭉 내려오는 거 결국 쭉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V자 반등이 오히려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V자 반등이 잘 안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는 거 없이 음봉이 쫙 나올 때 이런 구간은 생각보다 잘 올라간다.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 요거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웬만하면은 뭐 목표가나 이런 거 이야기 잘 안 드리거든요. 최소 요 정도? 요 구간까지는 큰 부담이 없다고 봐요. 이 가격이 지금 61,000원에서 62,000원이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죠. 시장이 뭐 한번 휘청거린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반도체 쪽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뭐 나스닥이 밀린다거나 이럴 때. 근데 그런 구간들은 강한 종목들은 잘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상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거기에다 오늘 또 양매수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28만 5천 주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10만 주인데 최근에 이 매수가 들어왔던 강도를 비교해 볼 때 수량만 놓고 봐도 이때가 36만 주죠. 오늘 42만 주 된단 말입니다. 양매수가. 그런 다음에 개인 물량을 42만 주나 뺏어갔다. 그 얘기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도의 수급이다. 연기금 매수가 조금 약한 게 아쉽지만 보험이랑 투신에서 워낙 강하게 매수를 넣어줬기 때문에 연기금이 뭐 7천주 매수한 거는 오늘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캔들만 봐도 종가 고가거든요. 거의 윗꼬리가 아마 한옥가 정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 대비 종목의 강도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거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디바이텍을 계속 봤거든요. 중간에 조정 구간이 없잖아요. 계속 오후턴에는 지루해지는 흐름은 있지만 가격을 세게 밀거나 하지 않고 계속 고가 이 부근 라인을 유지해 놓고 종가도 고가까지 다시 한번 올려놓고 요거 요 흐름 이렇게 오전에 강하게 진짜 7% 8% 올라가는 거 보통은 양매수가 아니면은 힘이 듭니다. 지금 결국 뭐 기관이 매수를 해주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든 DBI텍은 주가가 올라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가격의 위치를 딱 잘 시켜놨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도 편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장중에 뭐 이런 오늘 딱 봐도 키움 매도가 4만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키움 매수 매도 우위를 딱 보면은 그날 좀 포지션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포지션이 대략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런 것만 장중에 보고 계셔도 대응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구간에서 음봉 나와가지고 조정 나오잖아요. 그럼 또 아래 꼬리 형태의 반발 매수가 잘 들어와 줍니다. 그러니까 오전 턴만 보고 섣부르게 대응하시는 것보다 한 10시 이후까지 충분히 구간을 보시면서 아 반등이 좀 나와주는구나. 장중 반등이 잘 나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가 강하면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장전에 주도주랑 뉴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린다. 주도주는 뭐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언제 올라가도 나쁘지 않을 이해가 가는 납득이 가는 그런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DBI텍은 지금 뭐 중간에 오늘 7% 올랐다고 해가지고 사고팔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죠. 지금 제가 목표가도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중간에 사고팔고 해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DBI텍 그대로 두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좀 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가지고 빠른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이 주도주 같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요청하시면 된다. 여기 아래에 요 카카오톡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거든요.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로 뭐 DBI텍 보고 왔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DBI텍을 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가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거든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뭐 좋아요가 많이 달려있고 댓글도 많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편하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댓글에 여기 링크 남겨드리거든요. 요거 링크 누르시면 저희 채널 바로 와지니까 메시지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메시지로 DBI TF 보고 왔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합니다 하시면 저희랑 같이 한 주 동안 매매 재밌게 하실 수 있다. 좋아요가 9개밖에 안 되죠. 예, 조회수가 347인데 그렇죠?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역시나 계속적으로 DBI TF에게 뭐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